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던 사람이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때 이런 면도 있었나 라면서 더 친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뮤지션도 솔직한 자기 얘기를 담은 음악으로 조금 더 가깝게 찾아왔습니다. 러브게임 초대석 첫 번째 정규앨범 땡킹으로 돌아온 언제나 기대되는 아티스트 지코 씨 함께합니다. She told me at the baseline and everything will be alright. 자, 첫 번째 정규앨범으로 차트를 찢으러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지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지코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만나네요, 네, 지코 씨. 아, 진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파트 네. 1이 먼저 이제 공개가 딱 돼가지고 아, 네. 그럼 파트 2는 또 언제 나올 것인가 많이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래 기다려준 팬분들한테 멋진 목소리로 인사 한번 멋있게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브게임에는 제가 처음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맞아요. 네, Thinking이라는 정규 앨범을 만들어서 찾아뵙게 된 지코라고 합니다. 목소리 맞습니다. 너무 멋있다. 네. 아, 근데 지코 씨 파트 1은 이제 미리 공개가 됐었고 저희가 예. 다 듣고 있었고 파트 2가 좀 전에 네. 공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정말 따끈하단 말이에요. 아, 좀 뜨겁네요. 네, 지금. 뜨겁죠. 네. 뜨겁죠. 축하드리고 일단. 감사합니다. 네. 이게 1, 2로 보통은 이제 8년 만에 나오고 그러면 네. 정규로 10곡을 다 풀잖아요. 동시에 보통은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파트 1, 2를 좀 특별히 나눈 아이디어 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왜 그러셨는지. 뭐 일단 뭐 저의 선택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조금 그 음악에 대한 소비가 보다 더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이게 정신없고 힘들어요. 네. 이런 와중에 10곡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저의 어떤 이 많은 장르와 많은 양의 메시지를 한 번에 전달시켜 드리는 게 조금 막 좀 과한 에이. 어떤 정보를 주는 것 같아서 조금 길게 호흡을 가져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역시 지코 씨는 네. 그러면 원투로 나는 기준은 뭐예요? 뭐 먼저 만든 곡이라든가 뭐 후반에 작업한 곡이라든가 이건 아니잖아요. 네,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네. 배치를 한 건데 조금 여러 가지 이 무드를 두 개의 형태로 나눠서 이제 적절히 배치를 한 결과 지금 이런 구성이 나오게 됐어요. 네. 8년 만에 앨범 정규가 나오면 시간이 좀 많아서 여유로움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8년 만에 정규만 부담도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웠을까요? 사실 뭐 정규라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 전에 계속 제가 결과물을 네. 계속 꾸준하게 발매를 해왔었어서 그 뭔가 이제 어쨌든 정규는 처음 내는 거지만 이 형태에 좀 차이가 있지. 저는 이제 계속 그 이전에도 블락비 정규 앨범도 냈었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어쨌든 그런 경험은 있었는데 네. 어찌됐건 간에 지코의 첫 정규다라는 수식어가 붙으니까 그렇죠. 조금 저도 뭐 가지는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타이틀곡 남겨짐에 대해 제가 파트 2 다 들으면서 아 그래 이게 타이틀이겠구나라고 상상은 했지만 네. 남겨짐에 대해를 타이틀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 제가 뭐 가장 얘기하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런 부쩍도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이 날씨와 가장 부합하는 곡이 아닌가 싶어서 계절감을 고려해서 보게 예.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난 파트 1에 그 사람 들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선공개된 벌룬 들을 때도 그렇고 네. 아 내가 지코 목소리로 이렇게 또 위로를 받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굉장히 좀 강렬하고 막 감각적이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아 내가 이런 힐링을 또 받게 되네. 그게 굉장히 좀 느낌이 남달랐거든요. 너무 막 너무 철든 거 아닌가. 앨범 들으면서 약간 좀 네. 마음이 아팠어요. 본인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그 사실 저는 이런 감성들을 원래 지니고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제가 의도해서 꺼내놓지 않은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아, 그때는 왜 안 꺼내놓은 거였어요? 그게 자칫 그 제가 형성해놓은 그 지코라는 캐릭터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제가 한참 막 자유분방하고 트렌디하고. 조금 네, 트렌디하고 조금 날선 음악들을 많이 맞아, 해서 맞아요. 그걸 좀 최대한 좀 유지시키고 기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네. 그때도 뭐 제가 프로듀싱했던 트랙들 보면 네. 간간이 이런 감성들을 엿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꽃길이라는 세정 씨 막 이런 곡에서도 막 그런 정서가 느껴졌는데 네.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아, 네, 거니까 네, 지코 씨를 네. 직접 듣는 게 아닌데 네. 이번에도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아, 예. 아 그래서 KOG 법인 대표 되고 나서 네. 또 힘든 일이 많았나 아니면 음악 컬러를 좀 바꾸기로 했나 네. 아니 법인 대표나 되고 나서 좋은 점도 많겠지만 또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대표돼서 이렇게 또 만드니까 아, 일단 좀 생각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긴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전에는 회사에 기속된 어떤 한 아티스트였을 때는 그냥 제가 뭐 창작을 하고 이거를 디벨롭 시키고 어느 식으로 뭐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기만 했지 완전히 그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진행하는 그 사항에 있어서 결국 최종적인 결정을 제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저한테 있다는 점이 조금 큰 차이점이 그래. 아닐까. 그 전에도 어차피 다 프로듀싱이고 뭐고 다 했지만 최종 결정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약간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라고 네. 약간 스스로 조금 핑계를 삼을 수도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런 핑계를 삼을 수가 없죠. 어깨가 네. 무겁네요. 아니 그때 이후에도 왠지 좀 법인 대표님 된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인터뷰할 때는 그 예전에는 네. 막 펜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쓰는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도 막 메모를 한다던가 어때요?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건망증도 좀 생겼다는 소문도 네. 들리고 아니 어때요? 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신경 쓸 게 많아서 오히려 사람이 이렇게 신경을 계속 쓰고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게 되면 대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단순화 시키려고 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제 생각을 다 꺼내놓으면 예. 이 다음부터는 조금 약간 무게감을 조금 덜어내고 조금 편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조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색 있는 좀 움직임도 다시 되찾을 예정입니다. 남겨짐의 대회를 노래를 듣고 올게요. 좀 전에 공개된 따끈한 타이틀곡입니다. 예, 요즘 따라 여기 한 두 소리만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음악으로 이어드릴게요.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바로 지코 씨 목소리 나오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 예, 네. 편하게 한 두 소절 부탁드립니다. 요즘 따라 시간이 이상해. 네. 요즘 따라 시간이 이상해 헤어진 날에서 며칠째 살아 나지막한 바람 창틈으로 새며 네 숨결이 닿을 것 같아 끝을 키지 못한 편지 한 장 포장지에 시들어버린 꽃 한 다발 내가 받아본 것 중 가장 비참했던 이벤트 계절은 봄을 데리러 갔지만 넌 지난번 겨울 끝자락에 남아 천천히 배웅하려고 해 잘 가 잠깐 내가 붙여준 별명들 사사로운 네 기쁨 슬픔 이제 내게 아닌 거네 난 무사할까 감히 혼자서 요즘 따라 시간이 이상해 헤어진 날에서 며칠째 살아 날 지그시 보는 까만 밤은 고개만 돌려도 만날 수 있었는데 눈 감아야 겨우 보일 듯해 얼마나 화냈으면 이토록 찡그리는 걸까 그동안 내 흔적을 몇 개나 발견했니 문득 떠올라도 그가 볼까봐 딴청했니 기억은 잊혀질 때가 됐어야 뚜렷한 형상을 하고 앞을 지나쳐가 보름 내내 날 간호해줬을 때도 재미삼아 결혼 날짤 꼽아볼 때도 넌 계속 마지막을 준비해왔나봐 영혼 없이 영혼만 들먹인 네 머저리한테서 어떻게 된 게 두근거림 이전보다 심해졌어 설레임보단 조바심이 생겼어 넌 우릴 내려놨고 난 미처 몰랐지 이후에
이유와 잘못을 찾는 내가 그 이유와 잘못인 걸. 요즘 따라 시간이 이상해. 헤어진 날에서 며칠째 살아. 고차한 것마저 안 떠난다는 말. 나 혼자라도 지킬게. 미세지 창엔 여전히 화목한 대화가 남아있어. 엄지 손에 안 떼어낸 너의 눈물 자국이 남아있어. 그만 가봐야 된다는 너의 마지막 목소리가 남아있어. 아직도 모든 게 제자리에 남아있어. 찍고 남겨짐에 대해 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좀 전에 발표된 곡이고요. 여러분이 아마 러브키만 가족들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첫 라이브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네. 예, 마음이 어때요? 지코 씨?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뮤직비디오에는 배종옥 씨, 네. 배종옥 선배님. 네. 예, 뭐 35년 만에 뮤직비디오 네. 처음 촬영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종옥 씨를 생각하시게 됐는지. 이제 이 곡이 완성되고 나서 네.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와중에 네. 좀 여러 가지 갈래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출연하게 될 경우, 네. 그리고 뭐 저 그 남녀 배우가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회상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근데 이제. 조금 어떻게 표현을 하든 약간 진부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해석이 없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그런 찰나의 순간에 배종옥 선배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네. 예. 제가 그 평소에도 너무 즐겨봤고 배종옥 선배님 출연하는 예. 작품들을.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배종옥 선배님 하면 그냥 단순히 저희 나이 또래에서 겪는 어떤 그 이별이나 뭐 이렇게 그 좀 일반적인 그런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깊이 네. 있어졌잖아요. 네, 예, 음악도 워낙 좋지만 네. 예,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사실 트랙 1부터 Another Level이라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전 그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디스토피아라는 곡도 너무 좋은데 이 곡을 오늘 러브게임에서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네. 곡을 만드는 게 아닌데 심의를 통과하지 네. 못할 거라는 생각을 네. 왜 못하셨나요? 사실 그거를 제가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정확한 어떤 이런 단어들이나 꼭 써야 되는 표현들이 있으면 만약에 그 심의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센 단어 완전 과격한 표현이 네. 아닌 이상 네네. 그거는 이거는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쓴 그런 구절들이 뭐 상표라든지 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은 그냥 하자. 그래도 왜냐면 이 표현이 안 들어가면 조금 아쉬워서 네 아쉬워서 네. 그냥 이게 꽉 참고. 그래서 여러분 네. 오늘 러브게임에서는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그 두 곡은 너무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사실은 제가 들었을 때도 그렇게까지 과격한 날이선 단어는 아니었는데 아마도 초성이 시옷 쌍기역 이것 때문에 안 된 것 같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앨범 수록곡들 요 두 곡을 빼고는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잠시 후 4부에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꽃말이라는 그 엔딩의 다섯 번째 곡으로 걸려 있는 꽃말을 전해 드릴 텐데 아니 지코 씨 이 곡은 예. 이 정도 되면은 재휘 씨 솔로 앨범에 들어가야 되는 곡 아니에요? 아니면 드라마 OST나 뭐 이런 거여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사실 발라드 트랙을 그 작업을 조금 많이 해놓은 편인데 네. 사실 이제 제가 발라드를 부를 정도의 하드웨어는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음색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한계치가 너무 정해져 있어가지고 항상 이런 발라드 트랙을 이제 릴리즈할 때는 네. 저 객원 보컬을 참여 시켜서 이제 만드는 편인데 네. 이번 역시 이제 그 사랑이었다 이후로 발라드 트랙을 좀 내고 싶었는데 만들어 놓고 계속 이거 보컬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던 중에 이제
재윤님 이제 예. 그 작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디어문이라는 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거 뭐 너무 유명하지. 네, 그거 정말 저의 완전 제가 최애하는 예. 곡인데 그거 듣고 나서 아, 조금 작업 같이 해야겠다라는 염두를 하던 와중에 이 곡도 나오게 돼서 자연스럽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보컬을 본인이 안 할 거였지만 너무 어렵게 만든 건 아닌가. 노래 네. 너무 어렵던데. 아 그래요? 네, 막 절절하고 저는 막 약간 들으면서 뮤지컬 넘버인가 막 이런 네. 생각에 너무 절절해가지고 네. 예. 지코 씨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네. 예. 재휘 씨가 보컬이고요. 꽃말. 아 이거는 어떤 꽃말이에요? 이거 제목이 꽃말이잖아요. 마지막 가사에 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옷깃을 억지로 여미지 말아라고. 예. 바람 들어. 네. 예. 쌀쌀한 세상에 모닥불을 피울게. 예. 봄 기운 돌고 포근해진 그 손이로 한아름 꽃 놓여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꽃말의 이름은 우리를 사랑한다. 아, 뭐 이런 우리를 사랑한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꽃말 듣고 와서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존재의 절반이 너로 변했기에 그 슬픔을 이해합니다. 평소를 되찾고 하늘이 깨면 못다한 행복을 나눠요. 영원한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쌀쌀한 세상에 모닥불을 피울게. 봄기운 돌고 포근해진 네 손 위로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지코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코 씨가 추천하는 지코 음악이 좀 궁금했어요. 또 지코 씨가 여러 가지 감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미리 지코 씨한테 주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드린 주제는 의외인데 내가 만든 노래. 그러니까 이거 지코가 만들었어? 뭐 이런 곡들이 간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곡 중에서 지코 씨가 가져온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Shine Your Star'라는 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들은 이 멜로디랑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OST입니다. 근데 이거 팝송 그냥 갖다 쓴 거 아니었어? 이거 지코가 만들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가사도 지코가 쓴 건데 사실 그냥 팝송 사실 OST에 삽입한 줄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네. 근데 이거 네. 첫 OST인 거죠? 아니요. 그 전에? 이거 이 전에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 강승윤과 민호가 함께한 문이라는 곡에도 프로듀싱을 했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랬구나. 아 그러면은 계속해서 OST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곡은 사실 지코 씨가 만들었다는 거 모르는 주신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가사를 이렇게 영어로 네. 써달라는 거는 네. 주문을 그렇게 받은 거였어요? 네 주문을 그렇게 받은 거였어요. 아 그럼 부담스럽겠다. 원래 한글로 쓰려고 이제 그래 했는데 지코 하면 가사인데 어, 네. 아니 그러면 좀 더 신경 쓰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어쨌든 영문에 좀 딸리기 때문에 예. 그 작사분 공동 작사를 했어요. 사피라 K라는 예. 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 스타라는 걸 테마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세요. 예, OST 작업하는 거는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네 일단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그 곡이 나온 다음에 발매가 좀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네, 그 곡에 곡이 먼저 그 영상이 삽입이 되고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이거 뭐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다들 너무 항상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네. 조금 예상 밖에 이런 장르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평소 지코 씨의 음악에 대해서 그냥 오명감에 들으셨던 분들은 미스터 선샤인 OST 이런 느낌이 내가 아는 그 지코가 만든 거 맞나 하는데 네. 여러분 맞습니다. 앞으로도 뭐 영화 음악이라든지 드라마 OST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본인이 만들어 놓은 곡 중에 그 음악 창고 중에 뭐 어떤 느낌들이 많이 좀 저장돼 있는지 뭐 멜로도 있고 사실 호러도 있고 액션도 있고 요즘에는 코미디 네. 장르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어떤 OST 하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액션을 해보고 싶어요. 액션. 멋있다 멋있다. 네. 아 맞아요 그 느낌도. 네. 네 지코 씨랑. 의외로 또 제가 그런 곡들을 의뢰를 많이 안 받아가지고. 네. 네. 뭐 영화든 드라마든 액션 장르 네. 우리 지코 셰프로 연락 주시고요. 혹시 만들어놓은 곡 중에 다른 가수나 뮤지션들한테 아 이게 내가 부르긴 좀 그렇지만 누구한테 선물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뭐 보컬 쪽도 좋고. 그런 곡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주인을 찾게 되면 예. 이거 그거 아니에요? 라고 아니, 알 수도 있으니까 곡은 모르고 사람만 아는데요 왜? 아직 그 염두에 두고 작업한 건 없고요. 이제 그냥 몇 개 이제 조금 쌓아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빨리 나타나길. 저 네. 개인적으로는 발라드나 이런 곡들 네. 예 나중에 너무 곡 잘 쓰니까 지코 씨 이번에 꽃말도 네. 그런 곡들 네. 또 다른 선후배들하고 작업해서 네, 네, 네. 나중에 꼭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네 발라드 앨범도 네. 이제 꼭 만들어 주시고 네, 예 그때도 피아라라 러브게임을 꼭 찾아주세요. 아 예 당연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코 씨가 쓴 노래 중에 가장 감성적인 노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지코 씨가 가져온 곡 바로 이 곡입니다.
싶어. 주눅든 내 몸을 부풀려. 딱히 바랐던 색깔은 없어. 아무 틈에 남겨 있으면 그만이야. 거짓대로 커져버렸는데 속에 든 거라곤 몰래 삼킨 한숨. 내일 난 얼만큼 사라질까. 둥글게 둥글게 대충 넘어가. 너무 좋아요. 이거 성공개해서 럽게임에서 먼저 전해드렸던 곡입니다. 벌룬이란 곡인데요. 곡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벌룬이란 곡은 좀 목표점을 위해서 그냥 앞뒤 돌아보지 않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아등바등 네. 살아가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 그게 지코 씨 모습이었구나. 네,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곡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네. 있는 곡이죠.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는데 네. 여러분 검색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거기 주인공 얼굴이 약간 눈이 싹 올라가가지고 약간 지코 씨 눈맨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코 씨의 자전적인 얘기일 거라 네. 예, 상상은 충분히 했습니다. 네. 너무 이제 여러분 와닿는 게 계단을 하염없이 올라가요. 아둥바둥 하염없이 막 네. 목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정작 그 안에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사실상 또 남이 먹여주는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한 몇 초 동안 네. 아, 그 식탁을 지코 씨가 뒤집어 엎어줄 거라는 상상을 잠깐 한 거예요. 네네. 뒤집어 엎지 않을까. 네. 근데 그냥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냥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네. 남이 먹여주는 밥 지코 씨가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맴짓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네. 아팠습니다. 예, 이건 언제 어떤 느낌으로 작업하신 거였어요? 만든 지 오래됐나요? 네,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2월 정도에 작업한 곡이고요. 와, 진짜 오래됐네 그러면. 네, 이 당시에 조금 이제 막 사람 남겨짐에 대해 막 그래, 동시다발적으로 그래. 진행할 때 그때 그래, 감성이거든요. 그게 이게 다 이어지잖아요. 이 감성 네. 자체가. 그리고 보면 이게 그 사람이라는 곡과 연결 남겨짐에 뮤직비디오 대한, 네, 모든 곡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래. 아니 그래서 사람 네. 뮤직비디오 그 엔딩 장면이랑 다 네. 이게 네. 지금 뮤직비디오 우리 남겨짐에 대해 네. 아니 남겨짐에 대해 벌룬. 아니고 벌룬 이게 다 연결 약간 연결 네. 느낌이어서 네. 그러면 벌룬도 지코 씨가 직접 좀 연결해 주시지. 네. 그 왜 직접 출연을 아 그건 좀 너무 현실적일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진짜 듣는 사람들이 보면 울어 울어 막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 저의 이야기로 이게 극한이 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좀 판타지적인 부분을 에이. 좀 채워 넣으면 그래도 받아들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네, 스토리를 구상한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뮤직비디오. 아, 예, 우리 지코 씨가 막 강렬하고 막 쨍쨍하고 막 이런 날이선 네. 막 강렬한 막 이런 음악을 네. 생각하다가 너무 좀 많이 기가 죽은 게 아닌가. 너무 철든 거 아니에요? 아 사실 철은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네. 그 이제 와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추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감추려고 하다 보면 어쨌든 그것도 제 자신인데 네. 계속 뭐 척을 하라가면 척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서 네. 또 한 번은 제가 꺼내 넣어야지 그 다음 제가 맞이할 새로운 감정들에 있어서 조금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그 누구랑 그 예를 들어서 좀 가지고 있는 좀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이제 뭐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좀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한 번은 꺼내 놔야지 제 마음을 털어 놔야지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제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거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들이 벌룬 이 음악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네. 사실. 근데 네.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아, 그래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그래 지코도 힘들고 다 힘들고 이러면서 또 힐링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예, 벌룬이랑
곡 많이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자, 지코가 추천하는 지코의 노래.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주행을 바라는 내 노래. 뭐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코 씨가 꼽은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그게 한 판에 냈다. 저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걘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거 걘 아니야 걘 아니야 환승할 때야 걘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하다 마지막에 좋아한다고 네. 슬쩍 던지는 게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 지코 씨 많은 곡 중에 역주행 바라는 곡으로 이 곡을 뽑아온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곡은 따로 뺄까도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저한테 애착이 조금 네. 제가 애착을 많이 가졌던 그런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 또 일단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노래 자체도 제 노래는 조금 달짝지근한 노래를 제가 많이 이렇게 발표하는 편은 아닌데 네. 이거는 정말 그냥 피식 웃으면서 가볍게 들을 수 있을 유일하게 띵킹 안에서 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맞아. 곡이잖아요. 네. 파트 그래도, 원 수록곡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네. 왕급 조절을 위해서 이 곡을 조금 희생시킨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제 동료 뮤지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의 그 판단을. 왜 왜? 이거는 정말 주목을 받을 수, 더 주목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네. 포텐을 가진 곡인데 맞아. 네. 왜 여기에 네. 쓱 넣냐. 네. 저는 이제 또 완성도를 위해서 아. 네, 그렇게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랑 천둥버거스니까 너무 이제 임팩트가 커서 네. 좀 거기에 조금 약간 눌렸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사랑, 그러니까 너 약간 좋아한단 말이야 하고 쓱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뒷 스토리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편같이 네. 그 음악은 구상을 하나도 안 해놓으셨나요? 그거 나중에 속편을 하나 또 만들어 주시면 아, 아 네네네네 네, 내가 맞아 이렇게 걔는 아니고 나는 맞아 네. 그러면 그게 또 타이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아니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살짝 묻힌 게 아까우면 나중에 이 후속편을 하나 또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네, 네.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 그러면 이거 라이브는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네, 이 라이브는 네. 그 일부러 조금 아껴두고 있어요. 팬분들도 많이 요청하시고 계시고 근데 이제 어중간한 타이밍에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제대로 기대가 딱 갖춰진 그런 네. 상황에서 한번 첫 공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걘 아니야. 예,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한단 말이야. 아무튼 간 그날이야. 아무튼 간 그날이야. 걘 아니야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진짜 파트 1, 파트 2 뭐 이렇게 이야기 쭉 나눠보고 있는데 네. 7636님이 지코씨 당신은 소처럼 이래서 우지호인가요? 대체 언제 쉬나요? 라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계속 정말 일의 양이 많긴 하죠. 아... 너무너무. 네, 근데 일의 양이 많은 반면에 제가 또 이제 뭐 제가 많은 노출을 하는 아티스트가 아니었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저를 자주 접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상대적으로 느껴서 네. 제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해도, 있어도 네.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냥 밥 먹듯이 우리 그냥 밥 먹듯이 계속 그냥 음악 작업하고 음악 만들고 그냥 생활처럼.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지코 씨는 사실 대중들하고 그냥 음악으로 소통하는 그러니까 뮤지션이니까 네. 계속해서 음악을 발표해주면 네.
지코 씨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직접 네. 뭐 이렇게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네. 음악을 통해서 저희가 알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번 앨범 이제 파트 1, 파트 2 들으시는 분들한테 왜 맛집도 네. 찾아가면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라고 팁을 좀 주면 훨씬 음식 맛있잖아요. 네. 이번에 파트 1과 파트 2 이제 네. 듣는 분들께 뭐 음악 듣기 전에 꿀팁이나 이런 거 좀 주목해 주세요. 아니면 요게 좀 신경 많이 썼어요. 이런 팁을 좀 알려 주신다면. 일단 그 그냥 딱 들으실 때 오디오적인 부분만 감상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저 메뉴판을 보고 네. 이제 이 음식에 대한 그 재료를 보듯이 네. 그냥 저 제가 그 곡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곡 설명을 이제 적었거든요. 네. 그런 곡 설명을 먼저 한번 딱 훑어보시고 그다음에 가사지를 딱 해놓고 조금 그래. 네 조금 시간을 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좀 정신없더라도 그 제곡 들을 때 한 3, 4분 정도만 네. 할애를 하셔가지고 이제 가사지와 함께 청취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곡을 모니터링할 때 가사를 보고 들었을 때랑 안 네. 보고 들었을 때랑 반응이 너무 다르거든요. 아. 사실 그 가사 없이 들어도 물론 잘 들리긴 해요. 그렇지만 네. 약간 미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냥 듣는 그렇죠. 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네. 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뮤직비디오를 꼭 봐주세요. 파트 1의 천둥벌거숭이 또 사람 극 이런 뮤직비디오를 네. 보고 나서 또 가사를 들으면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번 네. 파트 2도 역시 네. 많은 뮤직비디오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토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포토북 촬영은 얼마에 거쳐서 하신 거예요? 포토 결정은 그 질문에 네. 질문에 비해서 되게 황당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요? 빨리 했어요? 하루만에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만에 그러면 몇 착을 뭐 어떻게? 그게 이제 네. 거기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실렸잖아요. 그게 그냥 스튜디오에서만 촬영한 게 아니라 네. 뮤직비디오 현장에서도 계속 틈틈이 찍어서. 네, 분량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는 하루만에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여러분, 포토북 뭐 이거 선정도 다 엄청 많이 찍잖아요. 네. 본인이 다 셀렉하는 거예요? 네. 직접 다 셀렉하고. 그럼 거기에 네. 실린 거는 다 지코 씨 마음에 드는 그렇죠. 베스트 컷. 그러고 이제 직원분들한테 좀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컷.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컷이랑 네. 또 또 뭐 얼굴 잘 나오는 거랑 그래. 이제 또 이거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예. 저의 입장으로 또 보면 안 돼서 예.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네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좀 완급 조절을 해서 그래. 그럼 본인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컷은 뭐예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네. 컷은 이제 그 옥상에 네. 올라가서 찍은 컷이 있거든요. 흰색 옷을 입고 네. 그 컷이 근데 뒷모습이라서 네 팬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데 왜 본인 그 앞모습도 좋고 다 옆모습도 좋은데 굳이 그 뒷모습이 마음에 드는 베스트 컷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뒷모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감정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예. 바로 그러니까 좀 뒤에서 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일까 누구는 저 사람 신나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쓸쓸하나 보다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에 저를 투영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선으로 저를 봐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컷은 뒷모습 자체가 어깨가 처졌어. 예, 옛날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게 약간 좀 먹먹한 네. 애틋한 이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깐만요. 다를 것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사람이란 곡입니다. 파트 1에 수록곡이고요. 네. 예, 좀 전에 발매된 파트 2도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시고 지구 씨 오늘 박선의 러브 게임에는 처음이었잖아요. 네. 예, 오늘 어땠습니까?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제가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일 때 조금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좋았고 네, 다음에 또 한번 출연해서 그때는 좀 많은 곡 틀어놓고 네. 그리고 또 지금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로 예. 네,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곡 작업 계속 하고 계시죠? 아 그렇죠. 예. 네,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모두 심의 통과한 곡으로만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은 콘서트거든요. 네. 올해는 넘어갔고 네. 내년에 합니까? 내년에 합니다. 허! 네.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지금 어? 지금부터 조금씩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콘서트 네. 오실 분들한테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팁 하나 알려주고 가세요. 아니면 뭐 아직 하나도 근데 구상한 게 없죠. 네, 구상이 안 나왔지만 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첫 콘서트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즐길 준비만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으로 찾아주셔서 지코 씨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좋은 음악으로 다시 만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속에 속력을 낼 거야 넘어지지 않게 서로 손잡이 그대어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실망밖에 없어 터질 듯 쌓여버린 이야기 보따리 풀어 삶은 교묘한 장난으로 멈춰 너가 공짜로 생명을 얻은 날부터 우선 시대는 뭔가에는 묻혀있지 행복은 화려한 꽃밭에서 찾는 네잎클로버 나쁜 마음 시를 들킬까 너나 할 것 없이 눈치 봐 걱정 마쳐 부족해도 누군가 인간다움을 남의 눈에 좋은 사람이기 전에 나 자신한테 먼저 화해를 청해 어렵단 거 모두가 알아 이번이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들을 거 없이 하자는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에러 에러 에러